그러니까 원래 아침에 촬영했는데 왜 밤에 촬영해 갑자기? 지금 완전 밤에 있어요. 모였잖아. 너무 밤이었죠. 저 이걸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름이면 그러니까. 뭐야? 맞아 그거. 그러니까 공포체요. 공포체요. 에이 야, 그 얘기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때? 안에서 그 얘기 계속했어. 얘가 차 안에서요. 진짜 계속했어요. 야 그러면 진짜 그거 한단 말이야. 들어가 조용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 한다 하지 마. 우리 그래서 네네. 누가 1등으로 뽑혔죠? 저예요. 김혜인 양 1등. 1등. 아니 1등인데 잡아가요? 얘들아! 야 뭐야! 나 1등이라니까요! 아 진짜! 뭐야? 언니 어디가 언니? 1등인데 왜 잡아가? 야 진짜 진짜 끌려가! 뭐야 1등이 저렇게 끌려가! 어디가! 야 너 어디까지 가! 어디가! 1등이 저렇게 끌려가요? 뭐야?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나 왜 끌려가는데!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싫은데! 뭐야 이 상황을. 아 1등을 찾는 건가 우리가? 아니 안 찾아. 어? 안 찾아 죽어도 안 찾아. 왜 찾아? 알아서 살래. 나라도 살아야지. 넌 장난인데 난 절대 안 찾아. 나라도 살 거야. 나 그냥 도망갈 거야. 자 그럼 지금 바로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왜요? 뭐야? 미치고 환장하겠구만. 와 뭐야. 잠깐만, 아니 1등 지금 어디로 간 건데? 아 진짜. 2라운드는 여기서 멈추지. 병뚜껑 멀리 보내기입니다. 병뚜껑을 멀리 보낸다고?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가장 멀리 보낸 멤버가 1등이고요. 가장 조금 이동시킨 멤버는 꼴등입니다. 누구 먼저 할까요? 없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뒤에만 쳐다보겠어. 뒤가 아, 너무. 이겨.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잠깐 제가 첫 번째 할게요. 그래. 오케이. 이제 레디. 안 나올 거야. 자. 끝.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아기레쇼 유정정 여행단 같이 봐요.